안녕하세요. 오늘은 점프슈트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슈트는 젊은 층에서 주로 많이 입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우리 나이에서도 입었을 때 굉장히 좀 젊어 보이고 경쾌해 보이고 또 색다른 느낌을 또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점퍼슈트를 한번 만들어서 입어볼까 합니다. 점퍼슈트 패턴을 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의 원형 패턴을 이렇게 미리 그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바지 패턴을 뜰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형을 위쪽에 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바지 패턴을 뜰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바지 치수가 우리 바지 길이가 필요할 거고요. 그죠? 점프슈트의 그 기장, 그리고 엉덩이 둘레.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허리 둘레라든지 그런 건 필요 없고, 바지 길이랑 엉덩이 둘레가 중요하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지 길이를 80cm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둘레는 계산하기 쉽도록 100을 잡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치수를 재셔서 이렇게 바지 패턴을 같이 한번 떠서 입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체를 뜨고 나면은 이제 바지 패턴을 뜰 건데요. 바지 패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지 길이를 정하고 바지를 떠야 되는데, 점퍼슈트 자체의 특성상 하나로 입는 그런 원피스 스커트가 아니라 바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났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디가 길어야 돼요. 그래서 미디를 길게 두는데, 저는 오늘 여기 위쪽으로 이 상체 부분의 라인을 조금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리느냐 하면은, 저는 한 5cm 정도 허리 라인을 좀 내리겠습니다. 수직으로 원형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리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부분을 5cm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내리고, 저는 여기 아래서부터 바지 패턴을 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지 길이는 여기서부터 80이 되겠죠. 여러분도 뭐 길이 정하셔서 이렇게 바지 길이를 내리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먼저, 제일 먼저 기본 원형 아래에서부터 상위 부분을 5cm 라인을 내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절개선이 될 거예요. 허리 라인은 이쪽이겠지만 허리 라인을 조금 내려서 편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루즈하게 입도록 이렇게 허리선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지 길이에요. 바지 길이 80을 제가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아래쪽부터 이제 패턴을 뜨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바지 길이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미디 길이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미디 길이는, 미디 길이는 여유를 둬야 되겠죠, 그죠? 앉았다 일어나게 편하게. 그래서 4분의 힙 더하기 5cm를 두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장 바지 같은 경우에는 4분의 힙 더하기 1 정도를 두시면 되고, 고무줄 바지 같은 경우에는 4분의 힙 더하기 3, 4 정도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점프슈트라서 조금 여유를 더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를 엉덩이 둘레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분의 힙 더하기 5는 얼마가 되죠? 자, 4분의 힙. 자, 계산하기 쉽게 100을 넣었기 때문에 자, 3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 길이는 30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100을 두는 것은 계산하기도 쉽지만 일반적으로 주부님들이 이제 한 77 정도 사이즈 정도가 되시니까 웬만하게 좀 체격이 나가시는 분들은 100 정도 하시면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미디 길이를 정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바지 길이, 두 번째 미디 길이. 그죠? 이렇게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품이겠죠. 품은 자, 이거는 지금 앞판이에요. 앞판이라서 품은 제가 4분의 힙 더하기 3을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자, 계산을 넣으면은 28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바지 패턴 뜨는 순서, 기본 바지 패턴 뜨는 순서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지 나중에 위아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신데요. 처음 떠보시는 경우에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순서는 기본 바지를 제작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뜨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을 정했어요. 우리 이제 그다음 바지 패턴 뜰때 순서가 샷을 나가야 되겠죠. 샷은 자, 16분의 힙 빼기 1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100을 자, 16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빼기 1을 하면 숫자가 나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산 나간 크기와 이 품까지 합친 크기 그 크기만큼을 계산을 하셔서 반을 정해 주셔야지 바지 중심선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자, 이 크기에서 2등분. 자, 반 치수를 계산을 나누셔 가지고요. 그대로 허리에서부터 바지 끝까지 바지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라인 엉덩이 둘레에 저 4분의 힙 더하기 3인 이 선도 같이 떨어뜨려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그 기본 틀이 그려지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바지 통을 정해주겠습니다. 바지 통은 이품 그대로 내리시면은 그냥 기본적인 아주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기본적인 바지 통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제 이 사과 바지 통을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2등분 했잖아요, 그죠? 엉덩이 둘레와 사슬 합친 이 선을 그대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서. 이 크기와 이 크기가 지금 서로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미리 이제 기본적으로 바지 통을 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이 부분에 라인을 이렇게 한 1cm 정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쪽은 자, 1cm 정도 들어가도록 해서 이렇게 바지 통을 다시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 미리 길이에서 우리가 엉덩이 둘레선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엉덩이 둘레선은 이 미리 길이를 전부 슈트이기 때문에 길게 뒀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엉덩이 길이를 허리에서 잡으시면 아마 이 위쪽이에요. 근데 지금은 편하게 입는 점프 슈트다 보니까 이 미리 길이를 3등분을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이 3분의 1 크기만큼을 엉덩이 둘레선으로 힙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탑을 그려 주셔야 되는데요. 엉덩이 라인과 미디 길이 선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선을 그려 주신 다음에 자, 직각을 잡으셔서 라인을 한 1cm 정도 들어가도록 곱자로 그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시고, 자, 이 윗선, 그리고 여기서 1cm 들어간 선을 내리시고요. 바지통. 자, 바지통은 자, 좀 약간 밑으로 조금 넓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쪽으로는 더 이상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바지가 이렇게 중간 쪽으로 이렇게 쌓여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 옆쪽으로만 더 나가 주셔야 돼요. 자, 여기 가랭이 쪽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지 않도록 이 선에서 더 나가지 않도록 이 수직 선에서 더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품을 늘려 주실 때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나가줘야 하긴 하지만 더이 선보다 더 나가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만 좀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저는 4cm 너무 많이 퍼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경우에는 한 4~5cm 정도만 나가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4cm 정도 선과 자, 이 선을 지금 어디까지 올리느냐면은 자, 저기 위쪽에 이렇게 상의 겨드랑이까지 올려주세요. 자, 연결을 해서 밑에 바지통과 쭉 연결을 해주세요. 기본 바지 패턴을 떠서 가랭이 쪽으로는 더 이상 늘이지 않았어요. 그죠? 늘이지 않았고, 이 옆쪽으로만 저는 지금 4cm만 나가주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바지 통을 정해서 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위쪽으로 자,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진동선이죠, 그죠? 그래서 팔은 여기 한 이쯤에 팔이 있어요. 겨드랑이가 여기 이쯤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가슴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원형을 뜨셨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여기 목이에요, 그죠? 목이고 어깨고. 자, 이렇게 이제 이 몸의 형태를 가늠을 하신 다음에 위쪽에 그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앞판이고요. 그래서 파임을 너무 많이 파면은 좀 그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뭐 안에 옷을 입고 있는 형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파진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위쪽으로, 자, 이 진동선 위쪽으로 저는 일단 7cm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7cm를 올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모양을 이 선에서 2cm 정도를 내려서 이쪽으로는 여기서부터 진동선에서부터 7cm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폭은 끈을 다는 이 폭은 자, 11cm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옆으로 점프 슈트의 라인을 그려주시는데요. 이 라인은 바로 뭐 곡선으로 곡자 S모드 자를 이용을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라인을 자를 이용을 해서 잡아서 라인을 그려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부분은 허리죠, 그죠? 실질적으로 여기는 허리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옷 이번에 만드는 그 점프 슈트는 여유를 더 줬어요, 그죠? 여기에 허리 아래로부터 5cm를 더 두었고 또 미디에서 또 여유분을 또 두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결하는 선은 상의와 하의가 연결되는 선은 실질적으로 이 선이에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부터 바지 길이를 아까 정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위에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이렇게 쭉 내려도 돼요. 이 라인을 뭐 이렇게 아래까지 내릴 수도 있고, 또이 라인은 작게 내릴 수도 있고,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선을 써서 작게 보이게 하시든지, 중간선을 하든지, 더 내리든지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참고로 이 라인을 너무 많이 내릴 경우에는 이제 안에 속옷이 이렇게 보면은 좀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이 라인보다는 이 위쪽 라인에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이 라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앞쪽으로는 자, 곡자를 자, 끈 넓이 2cm를 자, 직선으로 이렇게 두시고요. 이렇게 앞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끈은 이렇게 자, 2cm 폭으로 이렇게 끈 길이 얼마 되는지 자를 재서 이렇게 좀 기입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서 뭐 끈 길이가 뭐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은 끈 길이를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끈을 제작하실 때 참고하셔서 끈 길이를 맞춰서 끼워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점프 슈트 패턴 중에서 앞판 패턴을 이렇게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체 없이 바지를 떠서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우리 앞치마 패턴 뜰 때처럼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기본 원형을 이렇게 저처럼 그려놓고 바지 패턴을 뜨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뜨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한번 제가 라인을 자, 이렇게 다시 정확하게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끈.
점프 슈트의 끈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앞판 점프 슈트 패턴을 자, 이렇게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판의 이 중심을 자, 여기를 골선으로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선으로 두시게 되면 자, 여기는 골선이 안 되겠죠. 그죠? 재단하실 때. 이쪽을 절개를 하시는 경우에는, 허리를 절개를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부분을 골선으로 두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허리를 골선으로 두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이쪽서부터 이렇게 재단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에 따라서 패턴은 일단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뜨시면 되고요. 재단하실 때 디자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쪽을 절개를 하셔서 상의와 하의를 절개를 하셔서 이어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 자체의 선을 없이 바로 하나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절개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골선으로 여기를 제작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 기호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는 크기를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해야지 여러 가지 뭐 물건도 넣을 수도 있고 좀 간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자, 가로 크기를 좀 큼지막하게 저는 한20 정도를 잡을게요. 잡고 세로는 한 24cm 정도. 자, 이렇게 좀 주머니가 좀큰 편에 해당이 되긴 하겠는데요. 일단은 주머니 모양도 여러분들이 뭐 원피스 같은 데 많이 하는 그런 옆솔기 주머니, 왁기 주머니를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뭐 아웃포켓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일단 저는 24cm, 한 20cm 정도 주머니 모양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손이 들어가게, 그죠? 이렇게. 자, 이런 주머니. 손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주머니 이렇게 하나 본을 떠서 이렇게 위에서 바로 달도록,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게 되면은 이렇게 스티치가 나와지겠죠, 그죠? 이렇게 이 부분은 이 상의와 하의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끼워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일체형인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바구질 선이 나와지겠죠. 자, 이렇게 앞판 점프슈트 패턴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점프슈트 뒷판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